엄청 많네요. 언니 이건 뭐예요? 경매 출품차가 들어오면 차를 깨끗하기 위해서 세차를 거치고. 그럼 저도 씻을 수 있어요? 한번 씻어드릴까요? 230대 A포인트 제휴사를 끝까지 파헤쳐서 인터뷰하는 그날까지 국내 중고차 시장 물량 공급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최고 낙찰률을 자랑하는 롯데오프 옵션의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. 저 차 사놨는데요. 여기서 저도 살 수 있어요?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롯데렌탈 경매 운영팀 최우진 사원이고요. 무슨 일 하고 계세요? 경매장에서 차량 입고랑 훼손이 있나 파손이 있나 확인을 하고. 일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? 맨날 야근하나 봐요. 아니요, 맨날 야근 정시 퇴근하고. 근무 복지 괜찮나요? 식당이 따로 있어서 어디 나가서 밥 먹어도 되고요. 근데 나가도 먹을 때가 필요한 역량. 어느 정도 컴퓨터 다룰 줄 알고 차 조금 좋아하고 차에 관심이 많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차에 관심 많으신 분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해주세요. 저는 롯데렌탈 경매운영팀 김혜선입니다.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? 차량이 낙찰되면 낙찰대금을 정산을 확인하고 차량이 반출될 수 있도록 반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돈. 하면서 힘든 점 없으세요? 그 고객을 응대하다 보니까 괜찮. 따라랑 복지 같은 건 좋아요? 돈. 투명 경영, 경영. 어디죠? 보세요. 아무 남기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어디예요? 롯데 오토옥션이라는 곳입니다. 뭐예요? 자동차 경매를 하는 곳이죠. 어떻게요? 롯데 렌탈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롯데 오토옥션에서 중고차 딜러를 상대로 해서 약 1000대 이상의 차량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하면은 장점이 뭐예요? 국내 최초로 4레인을 운영하고 있어요. A, B, C, D 4개 레인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. 지금 회원사는 약 700개 정도 경매를 통해서 한 800대 정도 낙찰이 돼서 나가고. 저는 이용할 일 없겠네요. 최초 졸려요. 학생사무소. 학생이 뭐지? 지역인가? 저는 협력사 한국자동차 평가의 나도용 과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하면서 좋은 점. 좋은 점이라면. 야 뭐해! 저희가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늦은 날에는 비도 막 더위나 추위에 떠는 거.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? 주변에 할 게 너무 없어요. 네, 등산하기엔 좋겠네요. 아니 이게 산이 없는데. 있었어요. OFP 어디 봤나?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경매 운영팀의 김현아입니다.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? 경매장 네. 운영되는 데 필요한 돈 같은 거. 머니 그런 것도 관리하고.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? 운전면허증 꼭 필요합니다. 전복면허 괜찮아요? 전복면허는 꼭 출근할 때 자전거 타야 돼요. 아 여기는 자전거 L포인트 사용하고 계세요? 아 물론이죠. L포인트 잘 사용하고. L포인트 아셨나요? L포인트는 어떤 과일이게요? 과일이었어요. 병아리인 줄 알았어. 병아리인 줄 알았어. 아 이걸 팔면 되는 거예요?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돼요?